그럼 저희가 이 재무제표 이쁘게 포장해 두겠습니다.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이 축하주라도 한 잔 올리고 싶은데요. 축하주 하긴 아직 이른데. 백 대표가 마무리해야 할 게 하나 남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왜 경찰 출신이랑 일하는 줄 알아요? 걔들은 충성이 뭔 줄 알거든. 나한테 거짓말을 못해. 그렇게 훈련돼서. 아빠 이제... 아니죠. 저 청장님, 이게 무슨... 주 대표 제끼고 나랑 일하는 거잖아. 그럼 확실히 제껴야지. 와서 이 줄 잡아. 청장님. 창문으로라도 몰려 들어갈까? 아니, 미니 드론이라도 띄워?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잔망 떨지 말고 좀. 그럼 언니 다리 뭔데? 추워서 그래. 에이, 나 모르겠다. 잠깐만, 잠깐만. 저건 또 뭐야? 그 유령 귀신 그 사람 왔어 어떻게 야 뭐 CCTV랑 빨리 타고 와. 바지 사장이 언제 뒤통수 칠지도 모르는데 나도 백 대표 약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않겠어? 저 청장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어차피 오늘 여기서 송장은 치우게 돼 있어. 송장이 하나냐 둘이냐는 백 대표 손에 달린 거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우리 계약서의 마지막 사인이라 생각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괜히 방해만 되면. 그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러다 아저씨 다치면. 야, 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나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도와줘야지. 근데 사실 나 10년 약해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나별로도 알잖아. 군대 안 갔다 오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나는 못하겠어. 나는 진짜... 백대표가 뭔가 좀 다를까 했는데 진짜 못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 결국 송장 하나만 더 늘겠네. 두 사람은 회사 인수권으로 싸우다.
서로 죽인 걸로 처리가 될 거야. 가만히 있어. 아, 이 돈은 내가 잘 보관할게.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들어와요. 한 사람도 처리해. 자들은 의뢰를 녹취하는 습관이 있거든. 돈에 따라 움직이니까. 노후는 깜빵에서 보내시겠네. 어? 범죄자야. 경찰이든 검찰이든 결국 내 말을 듣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죠. 이것만 없으면 다 묻히는 겁니까? 그럼 박팀장, 넌 나랑 평생 가야지. 내가 니들에게 날개를 달아줄게. 야, 박팀장, 이게 다 묻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 내놔, 이 새끼야! 너 빈총이야, 이씨! 죄송해요. 같은 식구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냐, 이 개놈은 새끼야! 나 청장이야. 니들이 지금 누구를... 이런 새끼를 청장이라고 모시고 살았으니. 야, 니들 다 들었지? 네. 청장님 잘 모시고 가라.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에서 박재성 경위를 중상에 빠뜨린 범인의 배후로 김재민 중원지방경찰청장이 체포됐습니다. 중원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박재성 경위를 살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진정하세요. 회장님은 안전하니까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나누시죠. 곧 뵙겠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박경이 아니었으면 청장 못 잡았어요. 자격 충분하시니까 받으셔도 돼요. 참, 이 잠옷에다가 핀을 딱 꽂아 근데 이때 소리 좀 잘 듣다가 딸깍 소리가 나면 그때 지연아 요즘은 이런 구시대적인 산물은 필요가 없어.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오빠처럼 컴퓨터로 잘하잖아? 그러면 뭐든지 다 했어. 그래. 자, 봐. 이렇게 안이 잘 안 보여서. 이번 저희 경찰의 불찰로 엉뚱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경찰분들도 수고 많으셨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이거 여러분이 주주가 돼서 좋은 회사 만들어주세요. 이 돈을 경찰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꼭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돈을 전부 종업원들한테 줄지 몰랐지 뭐야. 그래도 넌 이자라도 챙겼잖니. 내 말이 다음부터 이렇게 아무런 수익도 없이 일하지 말자고. 아니 아무런 수익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저렇게 저렇게 감성적인 친구가 생겼잖아. 저건 주말 저녁 내 할머니 모습인데. 엄청 펑펑 울었네. 머리 심하게 다친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 앞에서 똥폼 잡았던 거라니까. 아유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그렇지. 아, 못 알아왔어. 금방 퇴원할 건데. 박진? 내 생각에는 이 병원 밥 때문에 그래요. 어? 밥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족발 먹고 싶은데. 오케이. 아유 그놈의 족발 진짜. 야 해커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아 가까이 와봐. 이것 좀 불러줘. 부탁할게. 진짜로. 족발이다. 불어주세요. 해봐. 불어주세요. 그 다들 봤지? 저번에 내가 그 자식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쓰러뜨리는 거야. 네가? 못 봤냐? 내가 쇠 파이프로다가 그냥 등딱지를 그냥 팍 쳐서 못 쓰러뜨렸죠? 아 맞다 구나별. 너 그때 일부러 잘못 쏜 거 아니야? 나 아직도 여기에 막 절절하거든. 내가 무슨 콘센트도 아니고. 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니들은 나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싸우고 있었겠지.
웃기냐? 내가 웃겨? 웃겨 이 새끼야? 어? 아이고 잘 먹었다. 배 터지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나 진짜 울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내 선물 그거 현금 아닌데? 어? 수표 아니야? 고나별아 잘 있냐? 나 잊어버렸냐? 너무 보고 싶구나. 나는 잘 지낸다. 옛날에 우리 같이 지내던 집 기억나냐? 인숙 씨? 네가 찾고 있다며. 그게 누군데? 선생님. 학교 선생님? 금고 따기 선생님? 무식하게 힘만 센 고나별이한테 섬세한 스킬을 가르쳐주신? 뭐 지금의 우리 나별이를 있게 해준 뭐 그런 스승님 같은 분이지. 나 태릉 나와서 아빠랑 연 끊고 길거리 생활할 때 걷어주던 사람이야. 금고랑 자물쇠다는 법도 가르쳐주고 엄마 같은 사람이었지. 야 보통의 엄마는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 몰라 이씨. 나한텐 가장 엄마 같았던 사람이야. 마카오에 큰 건 하나 하고 온다더니 연락이 끊겼어. 5년 전쯤인가. 근데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인숙 씨가? 응. 그 경찰에 있는 선배 통해서 알아낸 거야. 한번 가봐. 진짜 고마워 아저씨.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럼 가볼게. 잘 먹었어.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 지금 간다고? 응. 어? 계산을 하고 가. 대장. 어. 잘 먹었어. 고마워. 나 가볼게. 너무 고마워. 어? 야, 얘네 너무 야, 당황스럽다. 잘 먹었어요 누나. 나? 왜 나한테 잘...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그치? 잘 먹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 세상, 세상.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회의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친네. 김남영 중원시장이잖아.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그 프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상이 어때? 괜찮아 보여? 글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능가하는 프로들이라서. 잘 먹었어, 대장. 뭐? 야. 도대체 뭐 다들 나오신 건가? 예, 또 거의 다 나오고요. 뭐 누워 계신 분 말고는. 여기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신가? 야! 고나벨! 갑자기 오는 거야, 이거. 인숙 씨, 나 알아보겠어? 아, 당연하지, 이 년아이. 돈은 좀 버냐? 아, 그럼 누구 재산데? 애인이야? 아, 설마요. 내가 아직 그 정도로 와탱이가 가진 않았거든.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둬야 된다. 명심해. 너 고나벨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면 내가 아주 배떼지를.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인숙 씨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 왜 있는 거야? 아니 뭐 여기 치매 걸린 어르신들 계신 곳 아닌가? 야, 나 아직 발달하다. 여긴 뭐 지낼만 하고? 그나마 제가 잘해줘서 막 그냥 있을만하다. 아, 또 왜 이렇게 말랐어? 아, 밥 안 주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짜잔. 자. 이건 또 왜 이래? 난 집에 가고 싶어. 난 집에 가고 싶어. 김인숙 씨 보러 왔는데 팔에 멍이 있네? 밥도 굶은 것 같고. 뭔데? 여기 굶기고 때리고 그런 덴가?
원래 치매 노인네들의 특징이 식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멍도 생기고 넘어지고. 근데 그 나이도 젊은 아가씨가 말 있지 않네. 김유수 형님, 무용고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누구시라고요? 딸이다, 왜? 아, 호적상에 딸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 그러고 때리고 군기 다녀. 인숙 씨가 자기 치매 아니라던데. 집에 가고 싶대잖아. 그럼, 데려가요? 뭐? 데려가라고. 일주일만 직접 돌봐봐. 내가 여기 운영한 지 30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 지겹게 봤다고. 여기저기 똥 바르고 외로운 노인네들을 돌봐주고 있으면은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뭐 치매 아니라고 했다고? 하, 치매 걸린 노인네가 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아유 뭐 어떻게 뭐 짐 싸드릴까요? 에? 은숙 씨, 우리 나가자. 차라리 다른 데 가자, 어? 가까요. 오지 마세요. 데리지 마세요. 네. 엄마, 엄마, 나 집에 갈래.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좀 전에 케이크 사다 주셨잖아요. 응? 이숙씨, 이거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꼭 전화해. 통화 버튼만 누르면 나한테 전화하게 돼 있어. 어? 알았지? 뭐야? 아야 잠깐만. 아야. 어머, 너 똑똑하면 뭐하냐? 나한테 뽐 뺏기는데. 아, 이건 재미. 아유, 우리 귀여운 동생들 또 재밌게 놀고 있었네. 아, 요양원은 다녀온 거야? 어. 근데 그 요양원 뭔가 좀 이상해. 그 뭔가 좀. 어? 정우수, 이거 뭐냐? 야밤은 웬 동영상? 야동 아니야? 이거 한번 볼까? 아이, 너 진짜 여기 프라이버시도 없냐? 좀... 아유... 씨. 어? 우리 인숙 씨가 지금 저런 직업을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저 동영상 누가 보낸 거야? 이 고나별 폰에서 온 건데 그때 인숙 씨한테 드렸던. 아, 인숙 씨가 보냈을 리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들어봐. 어? 소리 최대로 키우고 끝에 한 10초 정도만 리와인드 해봐. 소모지도 아니고. 아니지, 최현지. 최현지 누구지? 최현지. 그렇지. 최현지? 아! 그 선생님! 그때 우리가 만났던. 어딨어요? 그분은 그만두셨는데요. 에?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저
이분 최현지 선생님 찾으셔서. 불미스러운 일로 관둔 사람을 왜 찾아요? 뭐 불미스러운 일? 니네가 여기서 하는 짓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겠죠. 뭐요? 나가. 나가라고! 어따도 나가래. 아, 죄송해요. 동생이 좀 다혈질이라서. 죄송해요. 한 가지 할게요. 어? 아, 나! 왜? 아! 힘쓰고 정신 들길 필요 없잖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자고. 이 최현지 선생님 주소 땄어. 중원구 태평로 상가 82. 가자. 익명으로 경찰, 보험공단, 복지부에 다 신고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뇌물을 얼마나 갖다 바친 건지. 그러다 소식이 왔죠. 무슨 소식이요? 정확하게는 원장한테 온 소식이죠. 갑자기 들이닥쳐서 다 알고 왔다고. 그럼 그것 때문에 해고당하신 거예요? 네. 어제가 마지막 근무였어요. 횡령이니 뭐니 다 뒤집어 씌워서 취업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서도 썼어요. 원장이 알면 정말 큰일 나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동영상을 하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언제 봤다고? 그동안 무연고 어르신들 돌보면서 편지 받고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이 그쪽이에요. 꼭 좀 비밀 지켜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각자 사정이란 게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걸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뭐. 좀 알아봤어? 자, 여러분. 다들 영상에서 보셨죠? 중원구의 올드앤 골드 요양원입니다. 우수시설 지정까지 되어 있는데 실상은 보셨다시피 아주 개차반이지? 여기 소유주가 누구야? 어? 이 백종구 회장 앞으로 되어 있네? 이상하다. 이 백인호가 원장 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백종구는 거주지도 여기로 되어 있네? 역시나 전형적인 비리 짓은 다 하고 있죠. 직원들 숫자 불려가지고 장부 두 개 운영하면서 의사 간호사까지 다 가짜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지원금으로 횡령한 액수가 뭐 장난 아니겠는데. 얼마나 해먹었을까? 그 백종원 계좌 확인 좀 해봐. 그 이 정도면 보나마나 액수가 뭐 장난 아니지. 어라? 돈이 거의 없네? 어? 돈이 거의 없다는 건 차명 계좌를 갖고 있거나 현금을 어디다가 쌓아뒀다는 건데. 우리 고나별 씨처럼 경찰이나 기관에선 이걸 가만 놔둔다 이거지. 30년 가까이 해먹고 있다는 건데 그 정도 단돌이 애초에 쳐놨겠지.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자. 윤석 씨는 어쩌고 저런 데다가 그냥 냅둬? 쉽게 내주려고 안 할 거야. 보조금 받는 게 쏠쏠할 거거든. 대신 잘 보살펴드릴 기술자를 들여 보내면 되지. 어때? Good idea. Good idea. 대장, 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닌데? 뭐, 경험은 많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왜가리가 없어 보여? 어? 응? 다이어트하나? 자, 여기 스케줄표. 보시고, 여기 비밀누설 금지각서 사인하시고 폰 반납하시고. 오케이. 자, 스케줄표 보시고 옷 갈아입고 나와요.
미쳤다. 기저귀 갈기, 시트 갈기, 청소, 빨래, 쓰레기 통 식사. 야, 하루에 쉬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 야, 너 평소에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다고 엄청 자랑했잖아. 제발 사랑의 독차지 좀 받아봐. 아니, 나 같은 그래라 되게 가난하긴 한 일이냐? 야, 차라리 이런 일하는 로봇을 개발하라 그래. 그게 더 빠르겠다. 얘 왜 이렇게 징징대. 야, 그만 좀 하고 일단 원장실로 가봐. 어? 나별 지금 들어간다. 김인숙님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인숙 씨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나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아, 원장님 불러봐요. 원장 불러봐, 빨리. 원장 불러요. 아. 어? 아이, 씨. 알았어. 빨리빨리 좀 해요, 빨리빨리 좀. 응? 네. 여기서 나 지금 원장실 비웠어. 빨리 움직여. 아! 아! 팀장님! 저 갑자기 금동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 좀. 아이, 거참. 빨리 갔다 와요. 감사합니다. 아, 당신! 아.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려가라며. 그래서 왔는데? 에이, 직원한테 원칙 못 들으셨어요? 원칙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아, 그럼 난 할 말 많은데. 뭐라고? 오케이, 나온다. 우리 원장님 글래머 좋아하시는구나. 그 메일부터 한번 털어봐. 이제 은행 계좌부터 했어. 일단 남편이. 일단 누구야, 너? 누구야? 죄송해요. 어? 많이 놀랬죠? 제가 오늘 처음 출근해서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안 들켰겠지? 넘었어? 뭐 일단 잘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게,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방심하지 말았어야지. 들었지? 인숙 씨 못 내신다는 거. 아저씨 말대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 당분간 선생님은 의성이가 잘 보살필 테니까. 나별아, 근데 정희성 은근히 귀엽지 않니? 에이, 귀엽긴 무슨 멍청한 거지.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 원장부터 스캔 좀 해보자. 아유, 형 힘 좀 아껴, 어? 수사부장으로 승진할지도 모르는 귀한 몸이신데. 야야, 됐어 인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왜? 이번 사건 성과 확실하지. 그 형 바로 위에 있던 부장이 이번에 청장 되신다면서. 야,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 아, 그 새끼. 아, 얌생인데. 그나저나, 지난번에 네가 얘기했던 그 어머니는 잘 만났대? 어, 잘 만났대요. 덕분이죠 뭐. 고마워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회장 욕심이 장난 아닌가 보더라.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도 반대해서 관에선 좀 벼르는 모양이던데. 그래? 그 요양원 사업을 한 30년 한 회장인데 경영은 아들한테 맡겨놓고 권리는 아직도 다 지가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얼마나 쌓였겠어. 얼마 전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회장이 반대해서 다 부산됐대. 원장은 하고 싶어 하는데.
고령화 시대의 국공립 실버타운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의 행보로서도 아주 적합하죠. 처음 들어보는 연구소인데 제안 내용이 제법이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지 건설 경험이 풍부해서 사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지정만 해주신다면 어떠한 면에서든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아쉽지만 여긴 이미 재개발 설득이 실패한 곳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요양원이 완강했거든. 어떻게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 제 역량으로 그렇게 만들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한다면 저희 연구소를 시장님의 자문기관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청와대까지 가시는 길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지? 쉬, 저기 여기서 뭐 막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얘 뭐라는 거야? 나벨 어디냐? 나벨 혼자 왔어? 저희가요 여기서 꺼내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쁜 놈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 아들 어이 깜짝이야. 아들 왜 이제 왔어? 아무나 보고 늘 그러는 거야. 아들 보고 싶은가 봐요. 나별아. 박선생, 거 앉아서 뭐해? 빨리빨리 일 안 해? 아, 자, 안 주무셔가지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꼭 덮고 주무세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이 분위기 뭐야? 표정들 다 왜 그래? 은행 계좌는 개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잖아. 비키니 사진만 몇 기가냐? 젠장. 아, 잠깐만. 아, 그럼 내가 그 개고생을 할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다들? 됐고. 백인은 포기하고 일단 백종무 돈부터 털자. 그거 좋아. 그런데 이 차명 계좌를 추적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다 털어야 돼요. 회장이 의심 많게 생겼던데 남의 명의로 돈 맡길 얼굴이 아니야. 금고야.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금고에 현금 쌓아놔. 다 저 부동산 판가? 아니 잠깐, 다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 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일단 영업부터 막아야지. 아 뭐 그야 그렇지만 기왕하는 거. 그리고 어차피 저거 나쁜 돈인데. 아, 우리가 왜 팀을 만들었는지 벌써 잊었어? 그래, 나쁜 놈들 응징하기 위해서지.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놈들은 돈을 뺏는 게 제일 확실한 응징이라니까. 나도 동의. 나도. 야, 그래도 나별 너는 지금 선생님 걱정해야지. 아, 뭐 이 자식이 인숙 씨 잘 돌봐줄 거라며. 아, 이제 아무튼 내가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응? 이 백부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백인호를 이용해서 백종구 먼저 치우자고. 그러면서 선생님 빼내고. 그래. 근데 뭐 이게 사실 인숙 씨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동영상에 나온 어르신들만 봐도 한둘이 아니고. 아, 이런 약골 새끼로 되겠냐고. 응? 약골? 야, 나 약골 아니야. 운동 만져봐. 운동해. 만져. 만지기 싸만지도. 아, 아주 그냥 어? 힘도 좋으실 것 같고 내가 다 든든하네 그냥. 따라오세요.
죽어버릴 뻔했지. 그냥 다들 아주 그냥 나 골탕 먹이려고 그냥 일부러 그런 거지 그냥. 설마. 넌 김영주 할머니 잘 마크해야지. 아 몰라 그냥 분발 시켜 그냥. 거참 지 혼자 하기 싫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저거 진짜. 나별은 요양원 밖에서 유희성이랑 거기 필요한 거 있을 거야. 도와줘. 성배우 회장님 잘 맡아줘. 네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와 근데 언니 백종근 진짜 할배잖아. 나 민영민 만날 때도 토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 귀여운 동생아 상대가 누구냐는 중요하지가 않단다. 중요한 건 상대가 뭘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얻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번 각본이 뭔데? 정통 멜로로 가야겠지? 그 나이 때는 귀엽고 상큼한 것보다 좀 진한 걸 좋아하거든. 난 절대 못해. 큰 꽃 딸 줄 알아서 다행이다, 나별아. 나 시동 걸어놓을게. 빨리 올라와. 근데 언니, 우리 백종구 비자금 진짜 안 찾을 거야? 아니, 그게 아쉽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짓 해서 모은 돈 같은데. Why not? 이태준만 모르게 하면 되지. 건물은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아마 네 도움이 좀 필요할 거다. 역시. 근데 저 종각 보는 모습 참하고 괜찮네. 아, 선생님. 아, 제가 얼마나,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저한테 그럼 한마디만 하셨다니. 오빠! 아, 뭐야 이거. 아, 더러워. 어머니! 안 돼! 어머니! 안 돼!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래. 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저기요. 예. 어머니 되세요? 예, 예. 아유, 뭐, 원장님이세요? 아이고, 원장님.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아우, 어머니 여기 아프실래요? 아프실래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들 계속 찾고요. 이분이네. 아, 계속 아들 찾고 있었구나. 아휴, 그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설마 여기 계셨을 줄. 저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 근데요, 저희 어머니 딱 한 달만 더 여기서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사례요? 집안 문제가 좀 있어서요. 상속 때문에. 대신 그 어머니 여기 계신 거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예? 특히 제 동생 놈이요. 그 놈이 지금 아주 이 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스 아따 참말로 보기가 좋아 그러. 아유 나가 10살만 어렸어도 들이대는 건데 난 들이대 볼라고. 아야 설아 딸 뻘아뇨. 아니 손녀 뻘인가. 으흐이 아 누구들이나 그러지. 나가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뭐야. 이거 어디서 날라온 거야. 별빛이 내린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제가 라운딩 처음 나왔거든요. 초보라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렇게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갖고 실명하는 사람 꽤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나도 제대로 맞았다고. 어디에? 여기 내 심장에. 아. 그러니까 이따 라운딩 끝나고 밥 한 끼 사요. 에?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유부남 상사랑 너무 깊은 관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 저런. 저랑 같이 도망가자고 해놓고 와이프한테 돌아가 버린 거 있죠? 응? 아이고, 나쁜 새끼네. 그래서 결국 전 회사도 관두고 여기 중원구에 있는 친구한테 잠깐 온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예 고향으로 다시 내려갈까 봐요. 아니 근데 그 고향이 어디신데요? 전라도 목포요. 에? 하다. 아이고 목포. 아 나가 목포로만요. 어머 참말이에요? 나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아, 근데 그 상사란 놈은 나이가 얼마나 됐어? 저보다 좀 많으셨죠. 한 50대 후반. 어릴 때부터 이상하기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자한테 끌리더라고요. 어미, I kill you. 골프 굉장히 오래 치셨나 봐요. 어?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이, 뭐... 아이, 그냥... 건배... 이거야, 하나씩만 드려. 왜? 이게 뭔데? 신경안정제. 억지로 재우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신경마비 되는 거 순식간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자, 어르신들. 야, 하나씩만 드실게요. 예. 예. 아, 물이랑 같이 드셔야지. 박 선생. 최 선생이 더 늦게 들어왔는데 훨씬 선배 같네. 응? 어? 잘하고 있어요. 박 선생 좀 많이 가르쳐줘. 아, 예, 예, 예. 그래, 박재영 선생. 최문식 선생한테 많이 배워. 최영아. 응, 문식아. 예, 올드앤골드입니다. 예, 혹시 김영자님 거기 계신가요? 예. 어머니 여기 계신 거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예. 특히 제 동생님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어,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찾기만 하면 제가 아주 크게 살아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 저 전화번호 남겨놔주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백인호 이 자식 돈 얘기 나오니까 혹하는 것 봐. 에휴. 근데 이거 조금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보자. 아, 안녕하세요. 아, 야, 무섭다. 여보세요? 아, 예, 원장님. 예?
저 박재영 선생님, 힘을 쓸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몸을 받쳐서 가라. 그럼 훨씬 수월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응? 어? 더럽게 잘나죽하네 진짜. 아, 그럼 잘나신 최문신 선생님께서 다 하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건요. 그럴까면 낯설지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미안해요. 전쟁이란 뭘까? 살기 위해 죽을 각오할 인간 없음 모든 피어 찍기도 전에 남은 찍어야만 사는 게 내가 처한 지금이야. 나쁜 놈들은 여기도 많지. 그들이 내게 준...